자, 몰라 지금 느낌이 좋아. 잡았다. 멈췄나?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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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샤드바라 에그박사입니다. 자, 에그박사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와가지고 거의 장작 한 10시간 정도 가량은 배 위에서 한치잡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치는 어두워지면 이제 온다고 하는데요, 배를 타고 가고 기다리면 이제 어두워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파도가 조금 있어가지고 에그박사의 멀미가 좀 걱정되긴 하지만은 뭐 멀미약도 먹었으니까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한치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렛츠고. 자, 지금 배를 탄 지 한 3시간 정도 지났고요. 현재 시간은 한 오후 8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에그 박사는 배멀미 나가지고 지금 쉬고 있고, 양 박사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공낚시터 사장님 같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잡고 있는데, 일단 한번 구경부터 해보시죠. 어이구, 벌써 잡으셨네요. 우와, 벌써 많이 잡으셨네. 요 녀석이 이제 한치. 꽤나 눈이 크고 귀엽게 생겼구나.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금방 잡아서 살아있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저 보면 수심 10m에서 15m에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집어등을 켜놔가지고 밝아요. 현재 밝아. 조명이 필요 없어. 자, 우리도 잡아봐야지. 가자, 가자, 가자. 출발하자. 이렇게 움직여줘요? 들었다 놨다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치 말고도 지금 다른 물고기가 보일 수도 있어. 웅 박사, 카메라 항상 대기시켜 놔야 돼. 저기 보면 우리 배 말고도 많아요. 여기 한치 잡으러 오신 분들 많아요. 그만큼 한치가 철이죠 지금. 철이지, 철이지. 자, 몰라 지금 느낌이 좋아. 한번 올려 볼게요. 자, 과연 양 박사의 첫 한치. 오, 느낌 좋은데? 톡톡 거리는데? 톡톡 거리는데? 뭐가 올라옵니까? 와, 잡았다! 잡았다! 양 박사의 첫 한치 잡았습니다. 와, 와, 맛있겠다. 너무 실하네. 바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야, 이 뭐 희한하게 생겼다. 색깔이 계속 바뀌어. 야, 이봐, 물린다. 물려도 괜찮아. 한타가. 물을 내뿜는데 먹물도 내뿜는다고 해요. 자, 이렇게 보면 루어 보이시죠? 루어, 여기 루어. 미끼를 쓰지 않고 루어를 가지고 루어로 이제 잡는데. 아, 촉수에 걸렸네. 이 오징어가 이 촉수로 사냥을 하거든요. 이게 촉수예요. 그래서 이 촉수로 루어를 이제 확 문 거죠. 아, 이빨로 문 게 아니라. 야, 이 정도면 양 박사 오늘 한 100마리는 잡아가겠다. 일단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보자. 아야, 뭐 계속 물을 팍팍팍 튀네. 받았어. 여기다가 놔둬놓고, 이렇게. 자, 이렇게 죽으면 하얗게 변한다고 합니다. 얘는 아직 안 죽었네. 안 죽은 애들은 하얗게. 손맛이 어땠습니까? 손맛? 좀 약해. 약해? 좀 약해. 자, 지금 여기 양 박사 형님께서 지금 미끼를 바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치가 두 마리 잡혔는데 양 박사 잡은 거랑 똑같은 걸로 잡아요. 색깔에 지금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노란색이 들어간 요 미끼에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오늘 색깔에 좀 민감한가 봐 한치가. 그날마다 이제 잘 잡히는 미끼 색깔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노란색. 노란색 오늘 잘 잡힌대. 오케이, 잡아보자. 이 박사님이. 자, 과연 잡혔는지. 와, 또 여기. 와, 정확한 포인트. 바꾸니까 된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셨죠? 이거 한치 낚시는 루어 색깔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네요. 나도 잡혔는지 한번 보자. 자, 양 박사도 안 잡혔어. 안 잡혔어. 꽝. 오, 잡혔어. 오, 여러분들 갈치가 잡혔습니다. 갈치. 자, 지금 나 갈치 처음 봤다. 자, 여러분들 살아있는 갈치 양 박사 처음 봅니다. 수산시장에서 맨날 죽어 있는 거만 봤는데, 이빨 보세요, 이빨. 와, 무섭습니다. 은갈치. 은갈치야, 이게 진짜 은갈치. 와, 살아있는 거 진짜 처음 본다. 이빨 보세요, 이빨. 굉장히 날카로운데 사나운 것 같아요. 길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한 50cm 정도 되고요. 이빨 한번 볼까, 이빨. 와, 살아있는 갈치. 갈치 조림만 먹었는데 이거 살아있는 건 또 처음 보네.
이빨 굉장히 날카로워 보여. 오, 멋있다. 넥타이 한번 해봐. 넥타이? 넥타이? 저 넥타이 한번 넥타이 하나 했습니다 오늘. 파괴력 테스트 한번 가볼까 이빨? 자, 이빨 파괴력 테스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치에. 와, 엄청 세네 갈치. 자, 일단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다른 게 잡혔다고 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치 바로 잡았어. 카카님, 갈치 잡아주신 카카님께서. 아, 대박. 자, 여러분들 애교박사 돌아왔습니다. 자, 애교박사 밑에서 휴식을 취하고 왔는데 이미 뭐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제 실력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물었어. 아, 도망갔습니다. 자, 양박사 잡았어. 자, 배가 심하게 요동을 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히트다. 뭐야? 자,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시는 한치와 오징어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 오징어가 막 잡혀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잡힌 게 이제 오징어. 여기 지금 오징어. 와, 어우, 힘이 좋아. 자, 이게 오징어예요. 오징어랑 이제 한치 비교할 수 있는 게 이 머리 쪽. 머리가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세모죠? 근데 한치는 사각형.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사각형이고 오징어는 세모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징어 삼각형이 좀 작네요 한치보다 확실히. 저 날개가... 일단 길어요. 날개가 좀 길어요. 네, 맞아요. 먹물 발사하고 있어. 자, 이렇게 오징어랑 한치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맛은 어떨까? 자, 오징어랑 한치랑 맛도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조금 이따 한치 맛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할 것 같아. 왔어! 야, 커. 우와, 무거. 나도 손맛을 보여줘! 자. 커. 오징어 잡았네? 오징어요? 드디어 잡았다. 오징어. 여기 지금 한치를 거의 다 잡았는데 저는 오징어를 잡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빼냐면은 톡 이렇게 안 빠져요. 자, 바늘들을 보면은 이렇게 뭐 위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돌리게 되면은 이제 오징어나 한치가 쏙 하고 바로 빠져버립니다. 잡았어? 우와. 뭐야 이거? 신기한 거 잡았네. 신기한 거. 자, 이거는 거의 뭐 잡기 힘든 거죠. 바다 쓰레기네요. 바다 쓰레기. 수거합시다. 해파리인 줄 알았어요, 해파리. 이런 게 이제 바다 거북이가 먹고 죽는 거죠. 맞아요. 이게 해파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해파리를 먹고 사는 이제 바다 거북이들이 이런 거 먹고 죽습니다. 와, 비닐 장갑이에요. 자, 쓰레기 오고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치가 지금 얼굴에 먹물을 쐈어요. 어이구, 피부 좋아지겠다. 아이고, 다행이다. 와, 이거는 진짜 엄청 크네. 와, 대포다, 대포. 와, 이렇게 큰 이제 한치를 대포 한치라고 한답니다. 자, 대물 느낌이 나는데 가벼워졌습니다 갑자기. 맙소사. 어딨어? 자, 뭐가 잡혔다고 해가지고 힘차고 세게 감으면은 이제 잡혀있는 다리 부분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올릴 때는 천천히 올려야 됩니다. 자, 위험을 느끼게 되니까 계속해서 먹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와, 한치 단치. 나도 먹물 한방 맞았다. 와, 오늘 얼굴 엉망이네요. 자, 이 통을 이제 가득 채워봐야 돼요. 지금까지 이제 다른 전문가분의 낚싯대를 가지고 전문가분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번엔 저희 힘으로 이 통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웅 박사는 한 네 마리 잡았어. 나 못 잡았어. 그럼 지금 저기 앞에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보고가 지금 유유자적 헤엄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불빛을 켜놓으니까 물고기도 오고 한치도 오고 오징어도 오고 다 같이 옵니다. 곤충으로 치면 이제 정화채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이거 내 걸로는 안 잡히고 계속 다른 전문가 걸로 잡혀. 이야, 대포 아니네. 총알 한치 나왔습니다. 오, 먹물쇼. 와우, 먹물쇼. 확실히 노란 루어에 많이 잡히네요. 야. 나비도 노란 꽃을 좋아하듯이. 양박사인 줄 알았어요, 손맛. 손맛 오랜만에 봤어, 오랜만에. 여기서 제가 잡은 한치가 무엇이냐. 이거 하얗게 지낸 한치 말고 뒤에 지금 살아있는 한치. 스치. 왔다. 와, 낚싯대가 심하게 있는데. 오. 자, 이거 무게감이 어때? 지금까지 맛본 것 중에 제일 클 것 같은데? 이거 한치 아닌 것 같은데? 우와! 야, 이 한치! 야! 한치!
제대로 가르친다. 우와! 우와! 에그 박사, 내 넥타이로 가야라, 넥타이. 넥타이 가져왔어. 우와! 에그 박사, 이제. 우와! 아, 따가 아파, 아파. 아이, 따가. 생긴 게 진짜 영롱하죠. 아까 전에도 잡는 걸 찍었는데, 이번에 양 박사가 직접 갈치를 잡았습니다. 이야, 갈치야, 갈치. 물에 넣어줘, 빨리. 어떻게 잡아? 양 박사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무시무시하게 생겼어. 야, 은이다. 금도 아니고. 우와. 와, 이게 엄청 무서워. 어마어마하네. 와, 바로 잡으니까 진짜 은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네. 내가 잡을 때 말했잖아, 이거는. 오징어가 아니라고. 한치가 아니라고. 양박사. 바다의 남자. 바도레스. 넥타이 하나 뭐 잡았습니다. 야, 이게 또 갑자기죠. 저도 어깨 들썩거리면서 분발해야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분발해야 되겠어요. 수심을 내려 45m 지하래 수심 깊은 곳으로 깊은 곳 공략 좋았어. 자, 하루를 지낸 한치잡이가 끝났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전문가 선생님이랑 이제 웅박사, 에그박사, 양박사 함께 잡은 이제 한치입니다. 거의 한 숫자를 보면은 한 150마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잡은 한치들은 또 맛있는 요리가 되니까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박사가 밤물치새는 조업을 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빨리 가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